지역에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무료 급식 봉사 활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좀 지원자로서 참여하게 됐고요. 그 사전 모임으로 오늘 서울에 모이게 됐습니다. 설사! 하나, 우리는 솔선수범 하는 자세로 사회의 귀감이 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숭고한 정신으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진정한 나눔은 이제부터 시작이겠죠? 다음 날 봉사자들과 함께할 달리는 밥차의 문이 열리고 발대식 이후 자원봉사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굳은 일도 내 손으로 해야 하지만 나눔의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단한 마음도 금세 잊혀지는데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봉사활동. 벌써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 뿌듯할 것 같아요. 지금 어르신분들도 벌써 와 계시는데 그분들께 따뜻한 밥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그러면 제 마음도 따뜻하고 그분들도 좋으실 것 같아요. 모두가 기다리는 소중한 나눔의 시간. 그리고 그중엔 조금 특별한 사연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밥을 기다리는 동안 어르신들을 위해 손수 커피를 만드는 봉사자. 어르신들께 눈을 떼지 못하고 끝까지 챙기는 모습이 남다른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잠시 운동을 했었는데 이게 중요한 대회 준비를 하다가 이제 할아버지 인중을 못 찍힌 게 이제 할아버지 생각도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더 잘 챙겨드리고 그런 마음이 좀 강해졌어요. 인중을 지켜드리지 못한 게 진짜 제일 큰 부류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가장 따뜻한 눈물이 아닐까요? 사랑 가득 싣고 온 밥차의 메뉴는 영양 만점 갈비탕인데요. 따뜻한 마음이 듬뿍 담긴 든든한 한 끼. 힘들지만 값진 경험과 추억을 만든 오늘을 밑거름으로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빨간 밥차는 10년 전인 2005년도부터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 인프라를 제공하기 시작해 매년 45만 명씩 즉석에서 갓 지은 따뜻한 밥을 제공해 왔습니다. 한 번에 600인분을 밥을 지을 수 있는 특장 차량을 전국의 13대 기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식판까지 나르는 봉사자들. 피곤함도 잊은 채 어르신들을 살갑게 챙깁니다. 맛있게 드세요. 밥 한 끼로 이렇게 큰 행복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마음 깊이 배워갑니다. 따뜻한 밥과 마음을 나눠받은 사람들도 아마 봉사자들의 사랑을 느꼈을 텐데요. 맛은 물론 정성까지 듬뿍 담겨있는 밥. 함께 나눈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먹고 있는데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많은 줄은 정말로 몰랐어요. 이게 저 시중에 팔면 15,000원짜리 이거. 아, 맛이 좋고요. 오늘 그 음식 이렇게 그 대접한 그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만큼 저기 봉사하신 분들한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누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간 오늘. 우리 이웃을 위해 소소한 행복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봉사의 시작이 아닐까요? 마음 따뜻해지는 나눔. 오늘부터 실천해보시면 어떨까요?